안녕하십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한학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주제는요, 놓치기 쉬운 납세 의무자를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 쓰기 싫어 상속 포기를 했는데, 우리가 상속 포기자도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도 납세 의무를 집니다. 첫 번째는 상속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 포기자도 그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나 어버님이 작고하신 아버님, 어버님이 2년이나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모두 발생하였을 때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님, 어버님이 2년이나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 재산이 있거나 두 번째는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있을 경우입니다. 무조건 처분하거나 채무 상환의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액이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의 금액이 돼야 하고 또 소명되지 못한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이 최소한 2억 원 이상일 경우 또 처분 상환 금액의 20% 이둘 중에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미소명된 금액이 생기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가액은 상속세에 가산하게 되므로 상속 포기자도 이 또한 상속세 납세 부담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0년 내 증여 재산도 있고 2년 이내에 소명 불분명 자산이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총 재산가액이 8억 원이고 아들에게 1억 5천에 대한 증여를 미리 준 이후에 아버님이 1년 전에 5억 원의 아파트를 처분한 내역이 있을 뿐 5억 원의 아파트 처분가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랐을 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처음에 아들이 증여를 받은 1억 5천에 해당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처음 1천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 지금 소명 불분명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 불분명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이 상속세에 가산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 재산가의 8억 원에서 아들이 처음 받은 1억 5천에 대한 증여가액은 미리 더하고 우리가 소명 불분명한 자산인 5억 원에 해당되는 가액을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5억 원 처분 가액에서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인 소명을 한 금액이 없으므로 소명액은 0. 기존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인 5억 원의 20%와 2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인 1억 원을 차감하게 되면 추정 상속 재산은 4억 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채무액이 1억 원이라 가정을 하면 총 과세가액은 12억 5천이고요. 12억 5천에 대한 상속 공제는 10억과 상속 공제 한도 중에 작은 금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공제 한도는 사전 증여 재산이 있으면 상속 공제 한도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과세가액인 12억 5천에서 증여세 과세 표준인 1억을 빼게 된 금액과 10억 중에 작은 금액을 그 상속 공제 한도로 빼주게 되는데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은 10억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2억 5천이 됩니다. 그에 대한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 부과가 되고 기존에 부담하였던 증여세 금액을 증여세 세액 공제로 빼주게 되면 상속세로 부담하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총 당초 증여세액인 1천만 원은 본인이 받은 1억 5천에 대한 1천만 원 부과액이고 기존의 상속세 세금은 본인이 받지는 않았더라도 소명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자로 3천만 원을 무조건 부담을 하게끔 된다는 정리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상속 포기자도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하물며 연대납세 의무까지 지게 때문에 모두 상속세 납세 의무자로 인정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납세 의무자의 특수한 케이스인 상속 포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인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미소명 자산이 있는데 그 가액이 20%나 처분이나 채무 상환가액이 20%나 2억 중에 작은 금액보다 큰 금액일 때
1년이나 2년 이내에 처분 재산가액이 2억이나 5억 이상이 되었을 때 그에 해당되는 가액이 상속세에 가산해서 계산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